네, 안녕하세요. 래피 카운트입니다. 여기 지금 제 앞에 한무대기 축구화들이 있습니다. 한무대기 축구화들이 있는데, 흰색을 제외하고 이제 까만색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 저게 뭐냐, 비슷해 보이는 신발들이 되게 많죠.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예를 들면 뭐, 요, 뉴발란스 모델, 요것도 지금 까만 거를 추가로 좀 살까 고민 중인데, 뉴발란스랑 요 아슬레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올해 출시된 제품들이에요. 올해 제가 축구를 많이 샀군요. 공통점은, 여기 있는 것들의 공통점은, 캥거루 가죽이 사용된 제품, 전족부에.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엑스플라이 프로입니다. 늘 제가, 극찬을 하는 제품 중에 하나. 요게 야스타, 리가레스터 제품이죠. 리가레스타. 제품이고, 뭐, 제가 신이, 외계인이 만든 신발이다, 이렇게 평했던 제품이고. 여기 있는 건 엑스플라이4에요. 엑스플라이4인데, 요거는 작년에 구입해서 신은 모델이고, 요게 코파센스, 아디다스의 대표적인 캥거루 가죽 모델이고요. 요게 나이키 TM4-9이죠. TM4-9HG 모델. 국내 정식으로 출시됐던 모델이고, 요게 엄브로 악셀레이터 모델입니다. 프로. 프로 모델이고. 그 다음에 요게 제가 가장 최근에 어저께인가 받은, 베타 3, 네오 3. 네오 3가 제가 없어요. 네오 3가 없는데, 요 컬러는 이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사실상 이제 올블랙은 아니지만, 여기가 이제 블랙은 아닌데, 마치 블랙인 것처럼 느껴지는 올블랙의 그런 느낌을 주는 신발이고, 또 제가 베타 모델이 없어요. 이건 뭐 신을 수 있는 모델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메이드 인 재팬 모델 중에서 이렇게 리빌드 모델을 잘 안 신고 아껴 놓습니다. 아껴 놓는 거는 역시 이제 수집품으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껴 놓고. 여기 있는 게 까만색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흰색으로 구입한 울트라짜 2예요. 울트라짜 2. 여기 안드레니스타나 모델은 이제 그린 컬러죠. 네온 옐로라고 부르는 그린 컬러에 가깝고, 요거는 그냥 흰색이어서, 요 모델은 안드레니스타가 안 신기 때문에 AI가 들어가 있고, AI가 들어가 있으면 저는 이제 인공지능이 자꾸 생각나,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게 생각이 나서 그런데, 하여간 AI가 안 들어가 있는 모델을 국내 출시가 되지 않은 모델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아슬레타죠. 아슬레타에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A005라는 그 가장 최근에 나온 TFR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모델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모델도 굉장히 아끼는 모델입니다. 아끼는 모델인데, A001 같은 거를 그렇게 잘 신고, 그 다음 했었으면 왜 이걸 T인가요? 이게 T001인가? 왜 안 신었냐? 보시다시피 스터드의 높이가 약간 높게 느껴졌기 때문에, 신지를 않았고 그냥 잘 모셔둔 상황인데, 후속으로 이제 조금 더 개선이 된 게, 이 자체로도 굉장히 훌륭한 모델이에요. 풀캥거루, 정말 풀캥거루 모델이어서, 이거랑 야스다를 두 개를 놓고 멀리서 비춰보면 뭐가 뭔지를 모를 정도로 두 제품은 굉장히 유사성이 높은데, 실제 착화성에서 이 야스다가 사실은 착화감은 더 좋기는 해요. 자, 이제 이 축구화 자랑하려고 이걸 쭉 꺼내놓은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축구화를 구입을 하실 때 고민을 하시죠. 뭘 사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쩌다 뭐 유튜브 알고리즘에 걸려들어서 저희 레플리카룸 TV를 보신 분들 중에서 어떤 아저씨가 나와서, 나이 많은 안경 쓰고 나이 많은 아저씨가 나와서 이 축구화 좋다, 저 축구화는 별로다 막 이렇게 떠드는데, 가끔 보니까 어떤 거는 내용이 조금 이제 뭐 설득력 있고, 와닿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뭐 나랑은 전혀 아닌데, 그런 분도 계시죠. 계신데, 문제는 이제 어떤 분들이 예를 들면, 이거는 설득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 저 양반 말 믿고 한번 신발을 한번 사보자. 근데 이제, 저라는 사람의 기본적인 특징이 어쨌든 실착으로 사용하는 거, 수많은 축구화를 갖고 있긴 하지만, 실착으로 사용하는 거의 기본 전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캥거루 가죽이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물론 캥거루 가죽이 아닌 마지스타 오퍼스나 그 다음 네메시스의 17.1, 19.1의 에이지는 굉장히 잘 신는 모델입니다. 잘 신는 모델이고, 또 뭐가 있죠? 하여간 잘 신는 모델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인조 가죽으로 된 모델. 근데 기본적인 성향이 어쨌든 캥거루 가죽이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풀 캥거루가 아니라 그러면 최소한 앞부분 어느 정도 부분에 있어서는 캥거루 가죽이어야 한다는 게 제가 축구화를 고르는 선택의 기본 그건데, 아시겠지만 뭐 나이도 많고 이미,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선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순수 아마추어로서 이제 축구를 즐기는 입장,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은 사실은 저와 비슷한 상황이죠.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현역인 선수, 그게 초등학교 선수든 중학교 선수든 고등학교 선수든 뭐 대학 선수든 프로 선수나 뭐 K4든 뭐 어떤 형태로든 아니면 외국인이라도 기본적으로 축구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본인이 호날두든 메시든 아니면 동네 축구의 중학교 아니면 초등학교 꼬마든 기본적으로 동일한데 축구화에 대한 제 의견 피력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돈을 주고 내가 사 신어야 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축구화는 결국 축구를 할 때 도움이 돼야겠죠. 축구할 때 도움이 되라고 축구화를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축구할 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어떤 축구화는 신어보면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발이 아프다거나 발이 불편하다거나 너무 피곤하다거나 아니면 공이 잘 안 차진다든지 여러 가지 아니면 미끄러진다든지 뭐야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런저런 이유들에 의해서 어떤 축구화는 좋고 어떤 축구화는 안 좋고 그러니까 어떤 축구화는 계속 그 모델을 사용하게도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떤 모델들은 쳐다도 안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이 개인마다 다르다 이거죠. 제 경우는 뭐 많은 축구화를 저보다 더 많은 다양한 축구화를 신어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일단 나이키의 최근 뭐 그러니까 1996년 이후에 나이키 모델로 실착을 한 거는 TM4 프리미어랑 마지스타랑 뭐 아주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키 제품의 뭐 머큐럴 베이퍼다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을 신어보신 분들이 오히려 더 다양하게 저보다 신어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용한 제품들의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캥거루 베이스입니다. 풀 캥거루 아니면 부분적인 캥거루 가죽. 뭐 캥거루가 아니면 소가죽일 수도 있어요. 어떤 모델 TF인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칼프스키 모델들 사용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캥거루는 아니어도 기본적인 천연 가죽 축구화를 고집을 하고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모델만 하더라도 지금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대부분 시중에서 현재 구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뭐까지를 포함하면 16가지 정도가 되니까 사실은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좋으냐 뭐를 사야 될까 고민을 해죠. 근데 이제 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기본적으로 어떤 축구화를 신으면 축구가 제일 잘 되느냐, 안 미끄러지고 공을 차면 빨래줄처럼 날아가고 그 다음에 슈팅을 때리면 무회전 킥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고 어떠면 아니면 뭐 예를 들면 프리킥을 차면 공에 꺾어지는 각도가 엄청나게 높게 만들어주고 어떤 축구화는 엄청나게 드리블이 잘 되게 하고 방향 진화를 하는데 뭐 전혀 미끄러짐 없이 막 엄청난 접지력을 발휘한다 막 이런 온갖 얘기들이 머리에 떠오르죠. 근데 지금 그렇게 머리가 떠오르신 분들이 사용 경험이 늘어날수록 귀착되는 부분이 어디냐. 되게 어떤 축구화가 엄청 좋았다. 이거는 명작이다. 하는 축구화들 되게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결국 발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명작 하는데 어떤 테이징 가죽, 뭐 이런 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테이징 가죽으로 만들어진 축구화의 구조, 그 자체가, 예를 들면 특정 라스트가 사용이 되면서 그 라스트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편하게 적용 착화가 됐으면 그 축구가 명작인 거죠. 예를 들면 최근에도 어느 댓글에서 제가 본 건데 TM4 프리미어가 굉장히 명작이다. 이유가 간단해요. 그 축구가 되게 편하죠. 예, 저도 제가 그 축구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편한 거는 인정을 해요. 근데 단지 편한 게 모든 거를 또 해결해 주지는 않으니까 편한 거 외로 여러 가지 이 스터드적 기능을 갖추고 있는 신발이면서 발이 편한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러면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고를 수 있느냐.
결국 신은 많이 신어봐야 되는데 축구화라는 게 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반복해서 사실 단순하게 발만 넣었다고 해서 축구화의 특성을 잘 이해한다든지 100% 이해했다든지 아니면 그 축구화의 진가를 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어려운 점인데 저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최근에 걸쳐서 3주, 4주에 걸쳐서 매주 파주에 있는 운정체육공원 축구장으로 나가면서 GT를 들고 다닙니다. GT를 들고 다니면서 매주 20분, 30분씩 계속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운정체육공원의 잔디 상태가 꽤 괜찮은데도 그리고 그 축구화의 스터드가 에이지 스터드, 특히 나이키의 낮게 형성된 앞쪽 부분이 10mm 이하의 길이를 갖고 있는 낮은 스터드 형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여러가지 장점, 근데 어퍼의 장점 뭐 그런 것들이 있어. 어퍼는 적응이 어느 정도 되기는 했었어요. 했는데 낮은 그 스터드 형태에도 불구하고 그 팬텀 GT AG 모델이 비교적 발바닥에 딱딱함이 계속 느껴져요. 그러니까 운정체육공원의 잔디 상태, 인조장디의 길이나 이런 거는 괜찮지만 기본적으로 잔디가 포설되어 있는 기초공사에 들어가 있는 바닥 지면이 딱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딱딱하다고 느껴서 한 20분 내외로 테스트를 지금 3회, 4회 걸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계속 이 축구화를 주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가 하는 데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낙제점이에요. 낙제되어서 주력 축구화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하겠다 하는 느낌을 이미 개인적으로는 결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 TM4를 지속으로 사용을 하면서 계속 실전성에 대한 테스트를 계속 거쳐나갈 예정인데 말씀드렸지만 축구화를 선택을 할 때 이런 나이키 TM4 뭐 이런 것들을 많은 선수들이 유명 선수들이 신고 있고 광고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리뷰어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리뷰를 많이 하죠. 솔직히 이런 것만 하더라도 리뷰가 없죠. 잘 없고 이 엑스플라이 뭐 이런 것만 해도 리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독자 수가 많은 채널에서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다 리뷰를 해주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이4뿐만 아니라 프로도 리뷰를 해주면 좋겠죠. 근데 리뷰를 하는 곳이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발도 사사이의 프로 제품도 좋은 제품인데 리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악셀레이터 프로도 마찬가지. 이건 국내 심지어 국내 출시가 된 모델이지만 내도 내산으로 이런 제품까지 리뷰를 다 하진 않아요. 많은 리뷰어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 유명 브랜드나 이런 거를 리뷰를 하죠. 이유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 사는 거 좋은 거 사는 거 사고 싶다는 생각이죠. 근데 그때 좋은 거라는 건 대부분 유명 브랜드죠. 예, 그러니까 유명 브랜드가 좋은 거는 맞기는 하죠.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다이소를 가느냐? 다이소에는 항상 높은 가성비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다이소를 가죠. 많은 사람들이 샤넬 매장 가서 줄을 서서 몇 시간씩 기다렸다가 고가의 제품을 하나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이소를 가서 다이소에 파는 다양한 물건을 구입하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이유는 샤넬에서 400만원짜리 아니면 뭐 에르메스에서 1500만원짜리 지갑을 핸드백을 사더라도 그 제품의 가치가 소위 말하는 가성비, 그러니까 가격 대비 성능 아니면 가격 대비 그 가치라는 건 이제 예를 들면 보존 가치가 있을 수 있고 교환 가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가치에서 예를 들어서 제품들이 일정한 정도의 가치가 유지가 되면 제품이면 좋은 제품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꺼이 1000만원이든 뭐 500만원이든 지불하겠다는 거고 다이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수많은 제품들을 사는 이유는 1000원 정도의 충분한 가성비, 우리가 1000원을 지불하고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충분한 가성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해다 그런 걸 구입하죠. 그러니까 많은 리뷰어들이 아디다스나 이 제품을 리뷰를 하는 이유는 물론 구독에 조회가 잘 나오는 이유도 있죠. 뭐 야스다 이런 거 해봤자 조회가 안 나오겠죠. 살 수도 없는 축구화를 리뷰를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축구화들을 많은 사람들이 찾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실제로 판매가 되는 축구화에 대한 리뷰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니까 리뷰어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축구화를 외면을 하고 리뷰를 한다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발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걸음걸이,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제 러닝을 할 때 아니면 다리의 형태, 이런 것들에서 외전, 내전이니 뭐, 온갖 종류들의 이론들이 다 동원이 되죠. 그 동원이 다 되는데, 축구화는 달랑 한 가지. 나이키는 나 아디다스 실제 두 가지죠. 왜냐하면, 일본식 HG가 나오고, 나머지 유럽식 AFG, AG가 나오기 때문에, 달랑 두 가지 타입의 발모양에 한해서만 신발이 제공이 되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선택권, 다시 말해서, 내 발에 잘 맞는 축구화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내지는 내 발에 잘 맞는 축구화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 굉장히 적고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거죠. 그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신발을 축구화를 신어보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다양한 축구화를 신고 싶고 도전을 해보고 싶어도 파는 곳이 없어서 못 산다 이런 것들이 많죠. 예를 들면 아식스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축구화들 울트라 2 아니면 엑스플라이 프로, 그 다음에 DS 라이트의 에이지, 그 다음에 엑스플라이 4. 이런 제품들이 실착에서 굉장히 유용한 제품인 거는 틀림없는데, 아식스 코리아가 웬일인지, 조코비치 테니스화는 잘 출시를 하는데, 이런 축구화를 잘 출시를 하지 않아요. 특히 프로 같은 제품을 출시를 하지. 미즈노는 지금 거의 모든 제품들이 일본 미즈노와 동시에 출시가 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제품이 출시가 되고 다양한 제품이 출시가 되다 보니까 나이키 아디다스에서 불만족스러웠던 것들의 상당 부분을 미즈노가 지금 국내에서 열심히 메꿔주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신어보고 편하니까 미즈노 축구화에 대한 선호도가 늘어나고 최근에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레바논하고 경기였나요? 그 경기를 하고 할 때 국가대표팀 소집된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 상당수가 미즈노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다. 황인범이도 그랬고 뭐 누구였죠? 몇몇 선수들이 이제 미즈노 모델을 신고 있다 하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아무리 공짜로 대표팀 소집돼서 물론 계약에 의한 선수들이긴 하지만 프로 랩 선수들 중에서 상당수가 또 미즈노를 신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자신의 발에 맞는 축구화를 잘 찾아간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11종류, 네? 6, 8, 10개인가? 2, 4, 6, 10 종류의 축구화. 이 축구화는 브랜드가 같은 브랜드인 경우가 지금 이렇게 같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같은 게 없나요? 이렇게 한 3개가 같고, 미중은 한 종류밖에 없구나. 근데, 기본적으로 다 다릅니다. 신발의 모양. 신발의 전체적인 라스트 형태 이런 것들이 미세하게 차이가 나기도 하고 실제 발을 넣으면 신발 자체가 주는 착화의 느낌도 다르고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서 실제로는 내 발에 맞는 축구화를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이 축구화 같은 아식스에서 나오는 울트라자 프로 그 다음에 포 그 다음에 AG 어디 있지? AG 이 AG DS 라이트 AG까지 이 네 가지 신발이 아식스라는 한 회사에서 만드는데 착화감에서 미세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미세한 차이가 있고 아식스와 아디다스를 비교를 하면 완전하게 차이가 나고요. 아디다스와 나이키의 TM4 같은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제품의 특성들이 완전히 다른 이 두 가지 축구화도 완전히 다르고요. 이 아디다스의 이 코파센스 모델과 미즈노의 캥거루 모델, 하이브리드 타입의 캥거루 모델인 베타롱은 완전히 또 다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야스다와 같은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고 정말 모양이 유사한 아슬레타 T100의 착화가 다르고 야스다와 나이키가 다른 거야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아식스의 엑스플라이와도 완전히 다르고 같은 일본 브랜드로 전형적인 일본에서만 생산되고 하는 엄브라 액셀레이터 프로와 야스다를 비교하더라도 두 제품 사이의 착화성은 완전히 달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본인의 발에 잘 맞는 축구화를 선택할 수 있어요. 본인의 발에 잘 맞다는 거는
신고 나서 신는 것 자체로서 높은 만족감. 그 만족감의 대부분은 일단은 불편함의 제거, 요소의 제거가 전제로 되는 거죠. 그 전제 하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신을 만한 축구화는 고를 수 있어요. 다만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거. 단번에 그거를 얻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다 우리나라에 팔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안 알려져서 저평가되는 축구화들 중에 야스다 같은 거는 원래 마이너 브랜드니까 그렇다고 치고, 뉴발란스에 우리나라 나오고 있는 테켈라니, 퓨로니니, 그런 뭐 예를 들면 마네가 신는 모델, 뭐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 그런 모델에 앞서서 사실 일본에서 나오는 이 천연 캥거루 가죽에 사용되어 있는 442 프로 제품만 하더라도 다른 이 콧 비슷한 류의 같은 색상이라서 비슷한 게 아니라 하여간 캥거루 가죽 사용된 나이키나 아니면 코파센스 어디 있지? 코파센스랑은 전혀 다른 착화감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실제 경기에 들어갔을 때 퍼포먼스 상에서도 이쪽이 훨씬 더 도움을 주거나 유용하게 볼 컨트롤성에서 유용성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 축구화를 찾아야 돼요. 그런 축구화를. T00이, 이 아슬레타 모델도 마찬가지로 어퍼야 예를 들면 T001이나 아니면 A005를 신으셨던 분들 중에서 아슬레타 특유의 라스트를 느끼신 분들은 이 제품을 사용하시고 구장 자체의 상태가 인조잔디가 꽤 괜찮다고 하면 이 제품을 신어도 A005에서 부족했던 킥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온전하게 보존이 되면서 높은 착화감을 실현시켜줘요. 그러니까 A005를 신던 분들이 갑자기 코파센스가 나왔다고 해서 신으면 A005보다도 이게 더 비싼 제품이고 스터드가 달려있지만 실착에서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발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구성요소들이 어떤 제품보다 이 제품이 모든 면에서 더 낫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으니까. 예를 들면 사이드 쪽에 홀드가 어떤 분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분들한테 이게 너무 딱딱하다고 느끼다거나 이렇게 해서 홀드 가죽의 전체적인 지지성은 이게 더 올라가지만 실제 착화성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신발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노력, 다시 말하면 어떤 가죽, 어떤 어퍼의 특성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스터드의 어떤 배열과 어떤 정도 어느 정도의 길이와 소재가 소재상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제품이 어떠한 착화감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데 대한 것들은 기존에 나와 있는 축구화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미즈노 모델 매장감 신어볼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이것도 신어볼 수 있을 정도는 되죠. 그 다음 DS 라이트 제품도 일부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온브로드 국내 출시가 되고 하니까 이런 제품들만 충분히 신어보셔도 자신의 발에 맞는 축구화를 고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꺼내온 것들은 꺼내놓은 건 다 기본 캥거루 베이스 가죽이지만 캥거루 가죽 베이스를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드리는 이유는 아마추어든 아니면 하이랩의 아마추어든 아니면 세미프로든 아니면 프로 선수든 사실은 착화 자체가 주는 느낌, 볼 컨트롤성에서의 느낌은 캥거루 가죽이 발의 성형성에서 가장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족형의 문제, 신발의 라스트와 개인의 족형 간의 불일치 불일치 문제, 그 다음에 패드, 신발 앞쪽에 처리되어 있는 이 패드의 두께나 이런 것들이 주는 직접적인 터치감의 정도 차이를 여러분들이 여러 제품들을 비교를 해보면서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거는 뭐 저희처럼 리뷰를 많이 해서 자연히 알게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저보다 더 많은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스스로 신발의 구조적 특징, 신발의 그 다음 어퍼 소재 기본적인 특징, 아웃솔 소재의 기본 특징 이런 것만 파악이 되고 나면 제품을 만져보거나 신어보거나 하는 걸로도 아, 이 제품은 신으면 굉장히 좋겠다. 아, 이 제품은 좀 불편하겠다는 것들이 얼마든지 파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화를 너무 성급하게 구입하지 마시고 좀 신중하게 구입을 해서 찾아서 자신의 발을 가장 편안하게 발 신발 안쪽에 발을 안착시켜주는 축구화가 어떤 거냐. 그것만 딱 하나를 찾으셔도 예를 들어서 스터드 문제는 그야 별개로 본인이 축구할 때 상당한 도움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스터드 얘기를 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신발에 대한 대안으로 TF가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이런 류의 스터드에
있는 제품에 피로감을 느낀다. 그러면 당연히 발의 피로가 최소화될 수 있는 TF 쪽을 찾아보시면 되고, TF도 기본적으로 플레이트는 이제 기본 다 똑같이 발의 편함은 기본 베이스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퍼의 쉐이프와 내 족형의 일치 문제, 그 다음에 신발의 홀드성 문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시라. 그 다음 많은 분들이 신발의 내구성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처럼 구입을 해서 5년, 10년씩 신는 분이 아니시라 그러면 1년, 2년 내에서 축구화를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교체하시는 분이라서 그러면 지금 국내 출시된 어떤 축구화들도 사실 내구성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 시청자분 중에서 진원일님이 그 최근에 저한테 그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주신 게 있는데 네오 살라 제품의 바닥이 갈라지는 현상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실 이제 그렇게 갈라지게 되면 보증기간이 공사품인 게 6개월에서 1년일 거예요. 그래서 1년 내에 갈라지면 교환을 받으시면 돼요. 아니면 AS를 받으시거나. 그러니까 실제로 내구성과 관련해서 앞코 부러짐이 있다. 근데 앞코 부러지면 어느 축구화든지 생길 수 있어요. 신발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거에서. 그럼 만약에 벌어지면 그저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완벽하게 벌어져서 이탈이 되진 않아요. 대개 이런 것들이 앞코 벌어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이렇게 벌어진 건데 이렇게 벌어진 상태를 몇 년간을 그대로 저는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 이상 더 벌어지진 않아요. 신발 사용이 문제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벌어지면 벌어진 대로 가서 교환을 받으시거나 AS를 받으시면 되죠. 수선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구성에 대한 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국내에서 지금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스터드가 예를 들면 미즈노의 이 네오 스터드가 인조구장에서 내구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는 크게 중요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 인조구장만 들어가도 이런 스터드가 급속하게 닳아서 1, 2년 뭐 몇 개월 만에 못 쓸 정도로 다 닳아버리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코파 문데르 신어도 그런 정도니까. 그래서 내구성은 뭐 크게 개의치 마시고, 그 다음에 가격은 본인의 경제력에 맞는 가격을 가시는 게 좋은데, 늘 추천드리는 거는 뭐냐면 좋은 제품, 최상급 제품을 사서 오래 신으시라. 그 이유는 간단해요. 캥거루 가죽은 소가죽의 내마모성이라든지 인장 강도에서 5배 이상의 효율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가죽과 축구화와 캥거루 가죽의 가격 차이는 2배 정도밖에 안 나요. 그렇다 그러면 5배 더 질긴 축구화로 사는 게 낫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축구화를 몇 년간 신으면 소가죽 축구화 5켤레 사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항상 그 제품의 엘리트에 해당되는 버전, 물론 엘리트 중에서도 어떤 건 뭐 내구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소재들 상에서 엘리트 쪽이 훨씬 더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격적인 측면, 품질 측면 이런 것들, 그 다음 내구성 측면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좋은 제품을 구입하시고 자신의 발에 딱 잘 맞는 제품을 구입하셔서 신고 축구를 즐기시라. 그게 사실은 축구화를 소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다른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